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시간 알려드요. 오늘은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던 황희찬 선수의 우리가 현장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희찬 선수의 현장 이야기를 전달해줄 네 골닷컴 코리아의 아버지 골닷컴 코리아를 위해 바지 적성을 다 적시고 골닷컴 코리아를 이끌어가는 골닷컴 코리아 편집자 알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지난주부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컨셉 재밌더라고. 내가 뭐 시키는 거 같잖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자진해서 하는 건 이제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저희 PD가 편집을 잘해서 좀 재밌더라고. 아까 내가 음메할 때 우리 박 PD 표정 맨날 웃음을 못 잡고 얼굴이 시뻘개졌어. 네, 적응해야 됩니다. 네, 아주 우리 좋습니다. 박 PD 오늘 잘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 데뷔전 DFB 포칼 1라운드 니르뱅크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많은 기사들이 또 쏟아졌고 황희찬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서 정말 좀 우리가 좀 기분이 좋았던 주말이었어요. 주말 밤에 그냥 기분이 좋게 또 한 주를 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 이야기 뭐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뭐 니겔스만 감독이 뭐 만족했다. 뭐 황희찬 선수가 막 도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뭐냐? 나겔스만. 또 독일에는 또 정재은 기자가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한국 미디어 중에 이제 유일하게 또 뉘른베르크 홈구장을 또 방문해서 황희찬 선수 경기를 취재를 했고요. 네, 현장 이야기들은 이제 정재은 기자가 전달해 준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경기 자체는 이제 1골 1도움을 펼치면 그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 펼친 거는 이제 중계 방송을 보면서 모든 이제 팬들이 다 알고 계실 테고 뭐 여러 가지 뒷얘기들 이제 경기 끝나고 뭐 여러는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들 동선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날 경기가 황희찬 선수가 이제 짧은 블록에서 라이프치 뭐 비슷해요 유니폼은 비슷하죠. 유니폼을 갈아입고 무려 첫 경기였어요. 라이프치히 데뷔전. 연습 경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첫 이제 손발을 맞춰본 경기가 실전, 공식전이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발이 처음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이제 기존의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경기 출전은 뭐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 전부터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또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나겔스만 감독에게 황희찬 선수 정말 적임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사전 기자회견 때 나겔스만 감독은 황희찬 쫓길 겁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 저, 그렇죠. 뭐 당연히 무조건입니다. 지난주 훈련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는 상대 수비에게 아주 거슬리는 존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전을 이제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나겔스만 감독이 이렇게 출전 보장을 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그 90분 안에서도 나겔스만 감독의 다양한 전술을 소화했습니다. 네, 세 가지 포지션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최전방 원톱으로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다가 이제 뭐 후반전에 선수 교체 다른 선수들이 교체되면서 이제 은쿤쿠였죠.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왼쪽 윙어로 윙포워드로 나서더니 이제 또 뭐 경기 막판에는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멀티 능력을 또 유감없이 보여줬던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나자마자 뭐 우리도 황희찬 선수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뿐더러 현지 언론도 황희찬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독일 방송사고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황희찬 선수가 종료휴술이 울리고 나서 이제 팀 동료들과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축하도 받고 뭐 데뷔전을 잘 치렀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이제 그 피치 앞에 딱 나오면서 디테일한 현장에 10분 정도까지. 네. 나겔스만 감독과 함께 거의 좀 특이하게 그 인터뷰 부스를 이렇게 하나 뭐 여기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나겔스만 감독 여기 또 인터뷰를 하고 또 황희찬 선수도 옆에서 또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그래도 그리고 또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1.5m 정도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또 유지한 채로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인터뷰 때 이제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첫 질문이.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첫 골을 넣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다 독일어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가 아닙니다. 이 포인트가 또 있네요. 이제 라이프치히 관계자가 리포터를 향해 이제 좀 천천히 독일어로 질문을 해달라는 좀 귀여운 배려를 했는데 왜냐면 또 1.5m 떨어져 있으니까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릴 수 있어서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황희찬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현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쁜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일어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프치히 와서도 당연히 이제 독일어로 뭐 전혀 문제 없이 의사소통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5m든 뭐 그렇죠. 2m든 뭐 문제 없죠 뭐. 그래서 어떤 수준국 독일어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줬었죠? 첫 경기에서 이제 나의 첫 골을 넣어서 기쁘다라는 이제 소감과 함께 라이프치히를 위해서 득점에 성공해 아주 행복하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팀을 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시즌 동안 연습 경기 한번 치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치는 경기가 무려 2개월 전이다. 한 번 정도 테스트 경기를 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대신 코치진과 감독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와. 훈련을 했고 그 결과를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 라고 그래도 본인도 좀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 사실은 이제 출국하는 현장도 저희 또 이명수 기자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정말 좀 효심 가득한 모습. 아, 또 할머니 조금 함께. 그래도 이제 또 저기 연세가 있으신 네. 할머님의 또 이제 휠체어를 직접 또 끌어주면서 끌어드리면서 그 굉장히 또 효심 가득한 모습을 그렇죠. 또 보여주면서 팬들을 또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줬죠. 그때 네. 했던 말도 동일했습니다. 저희 훈련 그렇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실전에 보여주기 노력을 하겠다. 이제 네. 그게 또 나와서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목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DFB 포칼 뭐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우승을 하는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또 정말 라이프치히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박수가 우러나오죠. 우리 선수, 내 선수 새롭게 그냥 네. 불러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렵게 이제 영입은 했지만 어쨌든 새롭게 영입한 선수가 또 이렇게 왔구나. 또 팀에 대한 또 이런 헌신을 보여준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분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가 좀 종료된 이후에 또 촬영 기자가 다시 스카이스포츠 네. 촬영 기자가 황희찬 선수 불러세웠어요. 재밌는 또 이야기가 네. 있었죠. 그때 또 촬영 기자는 황희찬 선수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우 너무 이제 그 의사소통이 문제가 없기 되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수정 물어봤대요. 네. 혹시 독일어를 뭐 얼마나 사용을 했냐. 약간 으쓱하게 되네. 그랬더니 또 황희찬 선수가 아, 한 6년 정도? 아, 이랬나? 했겠죠, 했겠죠. 했겠죠. 이러면서 6년 정도? 독일어로 잘했겠죠. 이렇게 예. 하면서 이걸 싹 빼는 거지. 네. 나 잘했지. 아, 근데 또 촬영 기자가 이렇게 했을 때 엄지를 찍혀서 그러니까요. 네. 잘했다. 너무 네. 잘한다고. 네. 정말 축구도 축구지만 네. 또 언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아, 정말 어렵죠. 잘 또 성과를 내면 뿌듯한 거고.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 그렇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이번 주 일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네. 일요일 20일이죠. 10시 30분. 우리 한국 시간 밤 10시 30분에 시간도 좋아요. 네, 지동훈 선수가 뛰고 있는 마인츠와의 또 올 시즌 2020-21 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 경기를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이때 또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은 유관중으로 조금 일부 한 30% 정도만 받는다고 해서 한 8,000명 정도, 8,400명 정도가 지금 입장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분데스리가가 이제 KBS를 통해 중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포함해서 이제 KBS 중계가 됩니다. 시간대도 너무나 좋고요. 네, 너무나 좋고 네. 또 이번 경기는 10시 3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KBS 1. 1. 네, 9번. 네. 9번에서 KBS. 이게 또 박진희 형 JYP가 작곡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저작권료가 써야 돼. 네. 그럼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또. 네, 이렇듯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네. 또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고 또 요즘 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함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날려버릴 수 황희찬 있게 황희찬 선수의 골! 또, 또 기대하겠고요 골! 황희찬 선수의 골! 그리고 또 다른 해외파 선수들의 골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려드려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알려드려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